자, 한 번에 끝낸다, 알겠지? 아! 준비! 35초. 53초, 53초, 53초. 준비. 몇 번이야? 14번 교육생입니다. 몇 바퀴야? 두 바퀴 돌았습니다. 두 바퀴? 예. 14번 두 바퀴. 14번 두 바퀴. 14번 두 바퀴. 아! 출발. 손 떼! 손 떼! 다시 더 돕니까? 더 돌아! 아, 두 바퀴인가? 또 14, 돌아! 세 바퀴인가? 뭐 몇 바퀴 도는 거지? 몇 번이야? 19번 돌렸다. 손 떼! 몇 번? 19번. 19번 몇 바퀴? 세 바퀴. 세 바퀴 출발! 벽 잡지 말고! 지났어? 지났어? 아직 안 났습니다. 자, 이제 가. 출발! 출발! 끝까지! 끝까지! 손 떼! 손 떼! 뒤로 빠져! 몇 번이야? 몇 번이야? 21번. 몇 번? 22번 올려면 스니클입니다. 22번 몇 바퀴야? 두 바퀴. 두 바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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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떼. 출발. 슬리피가 아! 하다가 못하겠습니다. 대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안 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나 죽어도 안 하더라고. 진짜 좀비 같았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셋. 네. 아! 아! 머리 때라. 벽 잡지 마! 몇 바퀴야? 세 바퀴입니다. 출발. 출발. 21번 다섯 바퀴. 21번 다섯 바퀴. 출발. 한 바퀴 더. 한 바퀴 더! 그래도 포기를 했죠. 그래, 언젠가 끝나겠지. 또 남은 훈련을 다 소화하고 싶어갖고 네. 뭐 주사든 뭐든 뭐 좀 한 아, 끝날 때까지만 좀 버틸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나 알겠지? 몇 번이야? 21번 여섯 바퀴! 21번 여섯 바퀴! 세수! 아! 19번! 19번! 세수! 세수! 18번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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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놔두고 PT 100회! 열애 교육생을 낳은 핀 마스크 훈련이 끝나고 숨 돌릴 틈도 없이 극한의 또 다른 훈련이 바로 이어집니다. 자명 훈련을 실시한다, 알겠지?
교관이 호각을 불면 앞에 있는 웨이트 벨트를 착용하고 물 속에 들어가 1분 동안 숨을 참으면 되는 걸 알겠지? 훈련의 목적은 잠수 중 위급 상황 발생 시 물 속에서 숨을 참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훈련한다 알겠지? 자, 못한 교육생은 끝까지 한다 알겠지? 19초, 20초. 자, 못한 교육생은 끝까지 한다 알겠지? 대기해. 와, 진짜 안 되네. 이건 진짜 아니야, 아니야. 이러면서 막 발 동동 고르면서 물 조금씩 먹으면서. 옳지. 옳지. 1분. 몇 번이야? 19번. 19번, 1분. 됐어? 됐어. 몇 번이야? 13번 교육생 김영철. 몇 번이야? 13번 교육생 김원희. 한 번 더 한다, 알겠지? 아. 준비. 18초, 30초. 26초, 32초. 한 번 더 실시한다, 알겠지? 어? 14번! 14번! 14번 교육생 김영철. 안 할 거야. 아닙니다. 자, 호흡 가다듬고. 노란목 몇 번이야? 번호 몇 번이야? 18번 교육생 임원희. 18번! 18번 교육생 임원희. 정신 잃지 않는다, 알겠지? 어! 몇 번이야? 18번 교육생 임원희. 정신 차려, 알겠지? 어! 자, 준비! 되게 그때 그게 왔어요, 오한이. 사장님, 승이 아프면 승이 확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추워서 계속 떨리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1분 양이 생긴 살이 긴 게 아닌데도. 자, 준비! 27초 올라와. 37초 퇴수. 퇴수. 다음. 제가 일부러 못 참는 사람이 아닌데 해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막 추우니까 사람이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거 안 되더라고요. 교육생. 훈련은 될 때까지 실시한다 알겠어? 입수. 자, 한 번에 끝낸다 알겠지? 아! 준비! 35초.
5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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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명은 내일 슈퍼볼 훈련전 다시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알겠지? 알겠어.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15분 교육생. 어. 좌측으로 해. 알겠습니다. 조동혁 교육생의 느닷없는 열애 지시. 무슨 일일까요? 바로 퇴교 면담을 하러 온 것인데요. 수영 훈련 때 물에 대한 트라우마로 힘들어했던 조동혁 교육생. 어떤 훈련을 했을 때 많이 힘들었다고 생각이 들었지? 몸도 조금씩 조금씩 다 아픈데 그걸 다 참고 하기가, 체력이 어제 오늘 바닥이 났는지 수영이 안 됐습니다. 15번. 예. 15번이 동기들 중에 본인보다 체력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 있겠지? 있습니다. 그 이더는 15번 교육생과 동일하게 못하겠다고 나왔나? 1분 7초! 나왔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마음가짐의 차이다. 아프면 퇴교해라는 말은 그만큼 더 열심히 훈련을 하라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더 훈련을 할 수 있겠나? 내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한 번만 더? 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은, 더 강한 훈련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지? 버틴다가에 버텨보겠습니다. 제 트라우마를 어떻게든 극복해보고 싶었고,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내가 약해져 있나? 좀 마음을 좀 다 잡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생활관으로 복귀하는데요. 훈련은 이만 다 알겠지? 아! 조동혁 교육생까지 생활반으로 복귀를 마치고 군가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금부터 군가 교육을 실시한다. 알겠나? 아! 내 청춘은 파도여 파도와 산다. 오늘 배울 군가는 원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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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가 시작. 하나 둘 셋 넷. 맨몸 수영하던 시절 잊지 않았지. 비상탈출궁 실린 너 고생할 때 다이버의 꿈이 있고 행복이 있어. 교관이 미워도 원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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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하는 그날까지 폭풍우가 몰아쳐도 수류한다고 너하고 나하고 말했지. 노래가 딱 듣는데 이게 무슨 말이 듣는 말인데 누구지? 화기장터 아니야? 행복수류하던 시절 잊지 않았지. 전라도와 경상도를 바로 지르는 영남공주 생각이 났습니다. SSU 공간은 고된 훈련을 함께하는 동기들과의 동기애를 갖는 마음을 담아 구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상탈출 공식!